음식의 맛을 표현할 때 보통 다섯 가지를 얘기합니다. 쏜, 텐, 쿠, 라, 쉔, 즉 시다, 쏜, 달다, 텐, 그 다음에 쓰다, 쿠, 맵다, 라, 짜다, 쉔, 이렇게 다섯 가지 맛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맛을 내는 조미료통이 한 군데 다 이렇게 섞여버린 거예요. 다 넘어져서 그걸 주고 打翻了五味瓶이라고 하거든요. 이게 뭘 나타내느냐? 기분이 정말 언짢다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이 다섯 가지 맛이 다한 군데 섞이면 어떤 맛이겠어요? 정말 이상한 맛이겠죠. 그래서 기분이 정말 언짢다, 속상하다, 몹시 불쾌하다 등등의 감정을 표현할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. 그게 뭐냐면 心里面像是打翻了五味瓶.